목 돌아가! 목 돌아가! 씨, 이거 나 무거워가지고 이탈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속도 줄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녕하세요. 두박 기자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고요. 태국에서 오토바이 관련, 여행 관련, 맛집 관련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뻥앵, 그리고 멍잼, 그랜드 캐년으로 해서 한 100km 정도, 2시간 30분 100km 정도의 라이딩, 코스바리, 코노바리 라이딩을 돌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비가 오려나? 조금 날씨가 흐리네요. 혹시 날씨가 뭐 변동이 심하니까 맑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출발하기 전에 저의 MR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MR는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색깔 뚱뚱이. 메뚜기. 가와사키 Z1000 SX 모델입니다. 태국에서는 닌자 1000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아주 길들이 기준이고요. 열심히 제 말을 듣고선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엠마하고 같이 많은 도로를 달려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오늘 8시 데이라고 그래갖고 휴가거든요. 휴일이거든요. 공휴일이거든요. 태국이. 그래갖고 아주 뭐 차도 없고 달리기 좋네요. 중간에, 원래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오전부터 계속 비가 안 와갖고 용기를 내갖고 출발했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유턴할 건데 좀 비켜주지. 그 중간에 소나기를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GS가 있네요. 어드방 800. 멋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1200cc요. 부츠까지 아주 제대로 갖춰 신으셨네. 오프로드 좀 제대로 가시는 분이시네요. 캠핑하시나 봅니다. 한국분이신가? 바지 기장도 제대로 줄이셨네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바지 기장을? 지하니 부츠부터 시작해서 BMW 기어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으셨습니다. 멋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입어야 되는데 날라리 메뚜기 타고 있는 저는 오늘 좀 복장을 무릎 보호대 정도만 하고 가볍게 나온 상태라서, 왜냐면 지금 바이크 물론 이렇게 타면 안 돼요. 네, 바이크 길들이기 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1600km까지 길들이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좀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100km는 물론 한 80에서 190km? 물론 80에서 90km도 사고 나면 많이 다쳐요. 갇혀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가벼운 복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거기다 장갑까지 어저께 비를 맞은 걸 깜빡하고 사이드백에다가 넣어놨더니 너무 신내가 나갖고 지금 못 끼고 그냥 맨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완전 날라리 라이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영상인데 날라리 모습 보여드려갖고 죄송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오프로드는 안 들어갈 거고요. 온로드만 들어갈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하위 차선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헬멧을 쓰고 있어갖고
볼이 앞으로 이렇게 몰려요. 헬멧이 꽉 볼을 조이니까. 그래서 꼭 무슨 입에 사탕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음이 자꾸 나가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멧을 좀 큰 거를 써야 되려나? 그럼 또 안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라지인데, 얼마 전에 여기 태국에서 쇼웨이 헬멧을 사러 갔더니, 라지는 너한테 너무 크다. 미디움을 써라.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미디움을 한번 써봤는데, 사진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갖고. 한국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아무튼 M 사이즈를 써봤는데, 야, 이거 뭐, 완전히 볼이 압축이 돼가지고 팔자주름, 얼굴에 팔자주름 제대로 늘겠더라고요. 그래서 M을 안전을 위해서는 앞뒤로 움직여봐라,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봐라, 그쪽에서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라지는 살짝 놀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데, 물론 헬멧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구는 아니죠. 그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인데, 그래도 지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볼을 조이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계속 말을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M을 쓰고 그 라이딩 녹화할 때는 L을 쓰고 라지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려나요? 아무튼 M은 빡빡하더라고요. 저 지금 번호판도 없는데? 저 동그란 거 보이시는 거 있죠? 가로로. 저 동그란 거 보이는 게 저거예요. 그 보험 서류. 원래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고 붙였다 뗐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저렇게 통 같은 데다 보관하는 게 요즘에 유행인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게 100%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 운전을 하고 있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명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냐? 그러니까 올라간대요. 그러면 네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나 차를 팔고 다른 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그 차의 그러니까 음주운전 경력이 우리나라는 운전자한테 붙어 다니잖아요. 운전자가 다른 음주운전자가 다른 차를 사더라도 그 보험료가 계속 요율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그 차에 적용된대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의심스러워 갖고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는 음주운전자가 차를 팔아요.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면 그 음주운전 경력은 파는 차 음주운전을 경험한 차에 그 붙어가고 내가 새 차를 사면 새 차는 음주운전 경력이 없이 말끔하다 이거죠.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방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사고 방법이 아까 보험 계산 방법인 것 같아요. 적용 방법. 저는 정말 그거를 그 말이 맞는지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아직까지 한국 사고 방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가와사키 닌자 Z1000XX.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모델이 팔리고요. 태국에서는 그냥 닌자 1000으로 모델명이 팔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한국에도 닌자 1000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이 가와사키 모델은 이번에 처음 타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물론 제가 지금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파워 모드로 안 다니고 무슨 로우 무슨 모드 L 모드로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스무스하네요. 혼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고 BMW라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뭐냐 크러치 그러니까 미션 기어 변속 타이밍이 잠시만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흔들려갖고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조정을 못했네. 와, 완전 제대로 핸드폰 날라갈 뻔했네요. 이거를 뒤에 거를 조여야 되는데 뒤에 거를 안 조이고 앞에만 조이고 가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깜빡이를 켜주고 아까 크러치 변속 얘기하다가 말았죠? 크러치를 이제 1단, 2단, 3단 넣잖아요? 넣을 때 부드럽게 변속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변속 충격이 없는 구간.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변속 충격이 좀 적은 구간이, BMW는 물론 제가 오래 타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데, 이거는 그 변속, 부드럽게 변속되는 구간을 찾을 때까지 제가 한 200km 정도? 못하요. 물론 처음에 매뉴얼을 안 읽고 운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뭣도 모르고 파워모드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속에 파워모드로 다녔으니 뭐 당연하겠죠? 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데 전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매뉴얼을 왜 이렇게 변속이 어렵나 하고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그게 파워모드였더라고요. 그래서 로우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로우 모드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변속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노력을 해봤더니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속이 부드럽게 되는 구간을 찾아서 지금 변속을 하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할리나 BMW 유럽 차들의 유럽 미국 차들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게 변속이 되네요. 처음에는 뭐 이래? 이러면서 되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드럽게 잘 변속이 되네요. 발열은 좀 있어요. 지금 정강이 쪽이 오늘 여기 현재 기온 30도거든요. 근데 정강이 쪽이 살짝 뜨겁습니다. 뭐 허벅지 쪽은 괜찮은데 정강이 쪽이 뜨거워요. 야, 역시 치앙마이 하면 코너바리 아니겠습니까? 치앙마이 코너바리, 코너바리 치앙마이 죽여집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이 뜨겁지도 않아요. 아, 차만 없으면은 정말 좀 이렇게 눕혀가네요.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요. 좀 아침 일찍네. 이거 좋네. 이거 좋으니까 아침 보면 내려오시네. 오늘 길이 일어났으면 차라리고 아니 그래 아까 오죠. 명태는 그냥 들어가 우리 배에 다 잘하네요. 내가 앞에서 가면 시간 빨리 가시네. 뜨거워 추하는 게 생 차라리 생
내려 너무 목이 차고 한병이 나서 발톱 보는데 아까 수두피 잡았지 이게 내가 좀 한다 진단이 빠삭 빠삭 아니 내가 빠삭 했다 어느 이렇게 그래서 좀 시커한다 또 진단 한 3초 정도 되는 데서 이거 시간이 나고 내 경찰 인터넷도 오는데 물 달라가시다 아니면 또 시간이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묻어가나 하나가 복당할 수 있을지 유용 자산이 한 곳에서 지만 이게 흔히 부르지만 그건 없는데 탈대가 되어서 그게 가성이 되네 마스크 탈대가 그때 그 물만 그 후자가 잘 잡아야지 그러니까 마스크 물 안 통행 롤러코스터 매표소에 왔습니다. 토큰? 코스터나? 토큰? 8시 30분에 시작해서 5시 30분에 끝나네요. 오, 이게 롤러코스터고 자전거 킥점프라고 이거 번지점프 좀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짚라인 아 자기 찍은 사진을 보는 거구나 오 역시 잘 나왔네 오 무서운 언니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낭떠러지 같은 침낭이 있던데 저건가 보다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라인 지나가네요. 롤러코스터가 여기 산 속에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네요. 오. 완전히 자연에 그냥 야, 자연에 그냥 점점점. 오, 저기 롤러코스터에 동력이 있나 보네. 네, 여기는 저속 구간이겠죠? 저 무슨 브레이크 비슷한 게 있네요. 속력을 조정하는 레버가. 혹시 오늘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대기 인원이 많으면 몽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갈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뭐 겁낼 건 없지만 겁낼 건 없지만 조금 겁나요 왜냐면 제가 몸이 큰데 이 등받이가 작아요.
아, 이거를 내려야만 간답니다. 어씨, 겁나네. 어씨, 은근히 겁나는데? 이거 차선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철선? 조금 천천히. 이 손잡이를 당기면 조금 천천히 가요. 어이, 긴장했더니 기침이 다 나네. 150밭인가? 그렇습니다. 어우, 이 커브길. 어, 이거 씨 이탈하는 거 아니야? 어, 졸라 겁나. 으아씨,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어, 씨 겁나. 어, 겁나. 어, 근데 겁나는데 재밌네요. 아, 이런 거 빨리 타야지. 빨리 타야 재밌지. 아, 목 돌아가. 목 돌아가. 씨, 이거 나 무거워가지고 이탈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속도 줄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나 모르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스피드 줄이라고 서양하라고? 모르고 여태까지 달렸는데. 아, 여기 앞에 있네요. 천천히 가야지. 어, 시겁했네. 어, 나름 무서워요. 빨리 가면. 여기서 천천히 가라고. 뭔가 있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아, 이거 코스에다 넣어야 되겠네. 재밌네. 응? 재밌네. 아, 은근 재밌네, 이거. 응? 어른들이지만 이거 재밌습니다. 응? 아, 이거 기다리지도 않고, 몰라, 오후에 와서 그런지, 단체 관광객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이거, 아, 재밌습니다. 짧은 스릴이 느껴지는 게, 재밌습니다. 탈만 합니다. 1500원이면, 아니야, 150밭이면 6000원 정도 조금 안 되네요. 근데 뭐, 한 번쯤 여기 와갖고, 짧은 스릴을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글쎄, 만족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일단, 저는 추천드릴래요.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대기 시간도 없었고 날씨도 지금 적당히 흐린 게 구름이 많잖아요. 적당히 흐린 게 뜨겁지도 않고 거기다 또 제가 저 서양이라고 써있는 거를 못 봐갖고 서양에서 딥다 달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네요. 아, 재밌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는 이거를 지금 손잡이를 눌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둘이서 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타나 둘이 타나 가격은 똑같아요. 뭐, 아, 밑에 보니까 막 나무로 만들어놨네. 더 무섭네. 아, 메인 레일은 금속이고 옆에 이 보양장치가, 아, 보양장치라고 그랬나?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는 이 안전 발판 같은 게 나무로 되어 있네요. 올만하네요. 얼굴들이 박네요. 여자들도 엄청 달려 보면. 스피드 무서워하면서 숨쉬도 엄청 좋아해요. 그죠? 쓸 줄을 모르나? 너무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어, 저기 카페도 이쁜 카페가 보이네요. 예? 아이씨, 한 바퀴 더 타고 싶다. 예? 재밌네요. 아, 저기 낭떠러지 같은 저 그물에 누워있는 저 카페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기네요. 이건 또 뭐야? 아, 아, 손을 올리려네. 몰랐네. 뭐 어차피 올라가는 길인데 뭐.
재밌네요. 또 가나? 설마 끝나는 거겠지? 예, 끝나는 거였어요. 아, 재밌게 탔네요. 롤러코스터였습니다.